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예쁘죠? 오늘 이 아이 시집 갑니다. 어쩌다 우리 화성에서 오신 고객님 눈에 그냥 쏙 들어가지고서 간택됐어요, 간택. 자, 여기, 제가 이 아이를, 원노처라 제 판매 영상 올릴 때 22년 6월 9일 제가 6월 9일에 식재했던 그 아이입니다. 근데 요렇게 예쁘게 자리를 이제 잘 잡았어요. 제가 이제 만져보는데 자리 너무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요렇게 이쁜 얼굴로 지금 이제 시집을 갈 거예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예, 시집 보내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이 아이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보낼게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쁘지요? 이렇게 지금 요 이렇게 제가 이제 키워보려고 이렇게 요 못노 변이금도 그렇고요. 이 아이도 지금 엊그저께 제가 비 오는 날 약물처럼 물을 한번 그 총체약인가? 그걸 타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약을 한번 줬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는 그때 7월 15일 날 식재했던 아이. 요 아이도 요렇게 지금. 얘는 아직 이제 자리는 안 잡았고요. 얘도 그냥 첨물만 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7월 21일, 파랑새. 요거 보시고 오늘 이제 파랑새도 또 식재해가 마신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한테 있을 거고요. 자, 요렇게 지금 에스메랄다. 얘도 저번에 한번 제가 그얘 며칠이야? 7월 14일. 얘는 그때 제가 밑에를 다 잘라서 이렇게 식재를 해놨었죠. 근데 지금 살짝 위에다가 수분감만 있으라고 요 위에다가 물을 제가 요 화분 사이즈가 한요 정도 되는 난다자리분 사이즈였어요. 한뺨 정도 되나? 그런 사이즈였는데, 제가 저기다가 우리 지금,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으로 두컵 분량? 그 정도로만 제가 수분감, 그렇게만 해줬어요. 그것도, 7월 14일 날 식재하고, 엊그저께 했으니까 20일 아마 파랑새, 어딨어, 얘. 잠깐만요. 변이금. 예. 원노에 약칠 때, 그때 얘는 제가 물을, 그러니까 엊그저께 비올 때예요. 그때.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얼굴이 조금씩 이렇게 피는 거 보니까 요 살짝 생장점 있는 데서 요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살짝씩 이제, 그래서 아, 너 뿌리가 내려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그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 정도, 그러니까 저처럼 정도 되시면은요, 이게 애들 보는 눈이 생기시면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가 지금 뿌리가 내렸구나. 아, 네가 물이 살짝 필요하겠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시면 되고요. 얘는 아직도 이제 지금 찌글찌글해요. 찌글찌글한데도 제 눈에는 얘가 자리가 잡아가고 있구나가 보이고요. 얘는 조금 더 있다가요. 8월 중순 넘어서 그때 한번 제가 저면을 시킬 겁니다. 얘는 그때쯤 저면시켜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레인보우는 여기 지금 여기 하나 가셨고요. 요 자리가 비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리가 두 개가 비었는데 얘도 6월 24일날 식재를 했네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균제로 두 번째 물 줬죠. 그때 물 주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잘 다음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 이상 15일까지 8월 15일만 넘어가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마 기온 차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팻은 아직 제가 얘는 그때 얘도 살짝 잘라서 심었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얘는 뿌리가 있고 얘네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가에로 얘만 제가 조금씩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7월 20일에 얘는 은파금금 얘도 지금 여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얘 지금 몸살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식재를 해놓고 이렇게 몸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입두입 이렇게 지 몸에서 물을 뺀다 그러죠. 그러면서 얘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뭐 있지? 그다음에
파피스 로즈는 자리 잘 잡아서 지금 아주 펄행이 배추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엘렌도요. 엘렌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요 와인은 제가 10일 날 식재를 하고요. 얘는 그저께, 엊그저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굳이 일주일 후에 물 줘요 해도요, 일주일 후에 물줄 수가 없는 시기를 놓칠 때가 저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생각나서 그때서야 물을 이제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줬어요. 근데 아직도 땡땡해요, 얘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제가 그날 바로 식재하고 물을 준다 그랬어요. 큐빅 후르스트. 얘는 그 다음날, 제가 놓쳐서 그 다음날 얘는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보다 많이 얼굴이 폈죠? 요렇게. 아, 요렇게 펴서 예쁘게 하고 있고. 자, 멀티카올 립스틱도요. 얘도 뿌리를 끊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얘는 그때 약칠 때 얘는 위에다가 여기다 위에다 뿌리는 정도 그 정도만 주었고요. 그다음에 박하장. 박하장 얘도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몸살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얼굴 상태는 생장점도 괜찮고요. 얘도 뿌리가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빵빠레금 7월 16일 식재했던 아이 이렇게 얘는 이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마른이들도 자리 잡았고요. 그다음에 입전은 그때 다 잘라 심었잖아요. 얘도 아직까지 죽은 아이는 없고요. 지금 얘도 지금 그 약칠 때저 약칠 때 위에다가 그 약주는 느낌으로 그냥 위에다가 살짝 뿌린 정도 그게 첫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슈크림 얘도 약치면서,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약을 치면서 첫물을 주듯이 그냥 위에 이 위에 가서 그냥 이 위에 그냥 수분감만 있어라. 왜요? 지금 여름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물 관리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아이고 이쁘죠? 인기 많았던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우리 캐릭분. 그리고 여기 데스매치야. 우리 다부님하고 7월 2일 날 식재했네요. 요 아이는 아주 예쁘게 크고 있고요. 지금도 찌글찌글해요. 저면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요 아이 히르메스 7월 8일 날 식재했네요.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레드 오렌지 요 아이 보면은요, 여기 지금 여기 눈곱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랐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지금 두 개. 제 눈에 지금 딱 보이는 것만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잘 나오고 있네요. 고맙고 기특하게 착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못 놓쳐라. 이 아이 화성으로 시집 갑니다. 그래서 시집 보내기 전에 라스트 영상 이 아이를 위한 이렇게 해서 시집 예쁘게 보내겠습니다.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객님. 키핑장에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아이가 어디로 시집 가는지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얘도 행복하고 우리 고객님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프리트 우먼이었습니다.